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끝없이 변화되는 세상을 향하여서 왜곡됨이 없이 전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될 것이고 그럼 포도주도 상하게 되고 가죽도 상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탁이 반복되게 되면서 새 천과 낡은 천이 줄어드는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새 천이 낡은 천을 당겨서 찢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변치 않는 복음을 이렇게 급하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고민이기도 하고 끝없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담은 배가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파도를 넘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세상의 문화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칠고 거센 파도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파도는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파도는 항해를 함에 있어서 큰 두려움이지만 만약 우리가 훈련된 배사공이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파도가 거칠수록 바람이 거셀수록 더 목적지에 빠르게 그리고 쉽게 도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목회의 여정에서 만났던 몇 가지 문화의 파도들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25년 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25년 전에 새천년을 앞두고 있었던 1990년대 말 저는 그때 고등부 목사로서 사역을 막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이 초창기에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등부 학생 몇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예배 중에 특선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랩으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랩으로 노래하는 것이 요즘은 좀 많이 일상화되었습니다만은 25년 전에는 그리 일상화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때 저는 청소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던 때였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기꺼이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가 다 막을 자신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주일이 되어서 세 명의 학생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랩으로 특선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랩으로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온 예배실이 떠나갈 듯이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 9시에 예배를 들여다보면은 고등학생 들여다보니까 일주일 동안 토요일 저녁까지 대입 준비에 정말 찌든 학생들 얼굴이 다 나타나는데 그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니까 목사로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진행하면서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에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짜증도 나고 화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허락하고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특수를 하는데 왜 목사인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특선을 듣다 보니까 가사가 도대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찬양을 곡을 랩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무슨 가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점점 더 마음이 언짢아지고 마음에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화가 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뭐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흥분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있어서 바로 물었습니다. 얘야, 화 안 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보면서 이상하던 듯이 물었습니다. 왜 화나요, 목사님? 가사가 안 들리잖아. 너 가사 들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안 들려요.
나는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안 들리고 그 아이들은 들리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도 안 들리고 있었고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넌 안 들리는데 화 안 나? 왜 안 들리는데 화가 나요? 대화를 멈추고 제가 좀 멀리 갔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서 또 열심히 박수치고 있는 학생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화 안 나? 물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더라고요. 왜 화나요? 가사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 화 안 나? 화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 같은 노래를 듣고 있고 같이 가사가 안 들리는데 나는 화가 나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까?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었던 자매가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는 음악하는 자매여서 제가 자매를 불렀습니다. 자매 잠깐 나 좀 보여. 예 목사님 혹시 자매 랩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랩 들을 때 가사 들려요?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매 랩을 들을 때 가사가 안 들리면 마음 괜찮아요? 왜요 목사님? 아 나는 가사가 안 들려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를 웃으면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랩을 들을 때 가사를 듣지 않고 리듬을 들어요. 또 당황했습니다. 리듬을 들어? 가사를 듣지 않고 리듬을 듣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돕는 팀을 따로 만들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학교로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인터넷이 막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등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공부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나와 다른 세대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아이들은 M세대, Y세대의 초창기 아이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리듬 세대였고 음향 세대였습니다. 저는 문자 세대입니다. 그들은 저와 감성의 포인트도 달랐고 이성의 포인트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 앞에서 제 감성으로 제 언어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58세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처음 배웠던 가요를 기억합니다. 그 가요의 제목은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였는데 아마 여러분 거의 모를 겁니다. 모르니까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이게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노래가 아주 이 노래는 이게 꺾이는 게 묘미입니다. 어쨌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13살 때 이 노래를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아주 순진하게 자라서 가요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처음 배운 가요가 갈대의 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랴. 누가 알겠어요. 가사를 들으면서 좋았고 특별히 가사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노래가 들려왔는데 가사도 들리지 않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 웃어야 할지 언제 울어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다가왔던 파도는 그로부터 다시 20여 년 뒤 지금부터 2년 전에 또 한 번의 파도가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이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 직장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원서를 낳고 난 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최종 면접이 다른 모든 준비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줌으로 진행되는데 최종 면접은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면접을 하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 최종 면접이 있기 며칠 전에 딸이 저한테 말하기를 강남역에 가서 최종 면접을 보는 사람끼리 모여서 면접 연습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신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너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네. 근데 지연아 신기하다. 이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연락해서 만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SNS로 다 연결돼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아무튼 간에 가서 잘 얘기 나누고 좋은 시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모임 어땠어? 좋았어? 아,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몇 시간 동안 인터뷰 서로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제가 궁금하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이 말합니다. 나이? 모르는데. 아, 그래? 그럼 학교는 어디 출신이래? 학교? 모르는데. 그럼 나이? 이름은 알아? 이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몇 시간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다는데 나이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른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그러자 우리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인터뷰 연습 만났다니까? 아니, 알겠는데 인터뷰 연습 만나도 서로 인사할 거 아니야? 인사했지. 근데 인사하는데 왜 나이를 물어봐? 왜 학교를 물어봐? 우리는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 나눴다니까? 아니, 알겠는데 인사하면은 서로 이름도 얘기하고 나이도 말해야지 질서가 잡히고 뭐 이런 거 아니니? 다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인터뷰 연습을 만났다니까? 아니, 알겠다니까. 또 한 번은 또 최종 면접을 보는 회사가 생겼는데 우리 딸이 아주 들어가고 싶은 회사여서 제가 좀 돕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 그 전날 이제 유튜브로 면접을 보는데 그 전날 제가 저녁에 이제 또 물었습니다. 딸아, 내일 마지막 면접을 임원단하고 보는데 임원들이 너한테 무슨 질문할까? 그러자 우리 딸이 글쎄 무슨 질문할까 말하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직장생활 해봤지 않니? 그리고 임원들이 아빠 나이 또래일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 사람들이 무슨 질문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 딸은 묻습니다. 한번 말해봐봐.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지연양은 우리 회사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 그러자 우리 딸이 말합니다. 아빠, 그런 질문을 왜 해? 아니, 임원들은 네가 회사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아빠, 회사 임원들은 회사 사랑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 아빠, 회사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얘기를 하는데 구구절절히 말은 맞는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요즘 말로 하는 Z세대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는 초창기 M세대를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Z세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틀어서 MG세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젊은 목회자들과 후배들과 만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나눌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듣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특별히 목회자를 준비한 후배들, 목회자인 후배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MG세대, 그 세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학기에 목회 멘토링 과정을 하면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연못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곡이 되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어떻게 해든지 잘 정착하게 만들고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연못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끝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지역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지만 소위 말하는 MG세대 그리고 그 이후 이름도 모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지역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끝없이 흐르는 예측할 수 없는 계곡물과 같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전처럼 계속해서 연목공동체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런 물에 MG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에 따라 사는 물고기가 다르다는 것을. 1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당연히 2급수에 못 삽니다. 그런데 2급수 물고기도 1급수에 못 삽니다. 먹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만의 연못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기성세대와 MG세대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 다음 세대를 다 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 중에 몹시 마음에 다가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리고 요즘도 젊은이들이 아는 노래 중에 김광석 씨가 부르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 노래는 김광석 씨가 1994년도에 4집에 들어있던 노래인데
이때 김광석 씨 나이가 만 3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30인 김광석 씨에게 이 노래는 대단히 잘 맞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는 자신이 나이 들어가고 있고 세월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덧붙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1994년도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압니까? 중위 연령은 국민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연령을 말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만 29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걷다 오면은 반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반은 자기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아 내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딱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는 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금년도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압니까? 물었습니다. 4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구조, 나이 구조만 본다 그러면 1994년도에 30살 되는 사람이 느꼈던 어떤 감정을 지금은 45살 되는 사람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돼야 아 나이 들어가는구나, 아 세월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위 연령이 2031년, 지금은 대략 10년이 지나면 50세가 되고 2050년 그때가 되면 58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제 나이보다 조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나라의 중위 연령은 58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인구 구조적인 내용만 본다면 58세가 됐을 때 그들이 뭘 느끼느냐? 예, 제가 서른 살에 느꼈던 마음, 어, 세월 가고 있네, 나 나이 들어가고 있네 라는 느낌을 2050년에는 58세가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연령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 때문은 아닐까? 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방에는 한 신문사에서 교수님께 문의 전화가 왔답니다. 공무원 한 명이. 그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예산 변경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청년은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어서 교수님께 이제 문의 전화 온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합니다.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 만 34세이고 주요 지방 자치제 조례에 의하면 만 39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공무원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군에는 청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청년 나이를 55세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청년 사역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청소년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교육자분들이 계실 터인데 물어봅시다.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는 사실 지난주까지 만 34세까지를 청년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주일보다는 만 39세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묻고 물으면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앞에서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연못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계곡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못과 계곡의 차이가 무엇인가? 연못은 고여있는 곳입니다. 흘러들어온 물을 어찌하든지 흘러보내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계곡은 고여있지 않지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오고 또 있던 물이 흘러가면서 여기저기에 물들이 고이기 시작하고 곳곳에 자기만의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든 물고기가 그 웅덩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서도 속에서 연못이 될 것인가 아니면 흐르는 계곡이 될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만 제언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정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와 진리는 다릅니다. 문화는 시대 정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끝없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 정신의 산물이 아니기에 시공간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많은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영역에 정신을 빼앗기느라고 정작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둔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 문화인가 진리인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는 면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 간 결혼을 비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주례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생님이 해도 되는가, 그거는 문화입니다. 선택하면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생 결단하며 싸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화와 진리를 어떻게 도대체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이 기준이 되겠지요. 물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변화되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진리에 대해서는 굳센 중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문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화를 복음을 위한 통로로 바꾸어 버려야 합니다. 문화 자체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차세대 교육자를 보면서 정말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들은 다 연기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다윗이 되고 어떨 때는 사울이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렇게 동물이 되어서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 방송 편집을 배웠습니다.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그들은 영상 세대인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영상을 배워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파도 타기 훈련, 문화를 타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래야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친 파도를 타고 넘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 예, 지금 우리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네 장막을 넓혀라, 네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누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퍼져나갈 것이며 네 자녀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서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장막을 넓혀라, 네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 합니다. 그 단단히 박아야 될 말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장막을 펴기 시작하면 언젠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대한 시대의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고 이 도전과 누구도 이 도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될 거센 파도입니다.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세대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주 앞에 열심히 준비하여서 거친 파도가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되는, 큰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젠 정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에 깊이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감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고 예수가 계신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언어와 우리 눈빛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문에 한가운데 서서
탁월히 훈련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항해자로서 주의 복음을 넉넉히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정과 열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열심히 도전하고 달려나가는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